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런캠 스위프트 미니, 예, 런캠 스위프트 미니를 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최근에 제가 카메라를 교체해 보려고, 사실 기존에 이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니 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은, 예, 화질. 그렇죠. 미니 카메라가 아무래도 큰 카메라보다는 이건 폭시어 몬스터입니다만 큰 카메라만큼의 만족스러운 화질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상도 차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물론 또 영상 송신기의 특성도 탑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화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요번에, 예, 스위프트 미니 2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 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주말에 이걸 가지고 비행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화질이나 영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질이나 나오는 거는 기존에 이거보다는 좀 많이 만족스러워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원하고 투하고 가장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일단 케이스가 좀 바뀌었고요. 예, 이 플라스틱 케이스였는데, 예, 알루미늄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예, 케이스가 좀 바뀌었다는 점이 좀 다르고, 커넥터가 기존에 이제 3핀, 2핀 해갖고 이쪽에 OSD 컨트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통합 케이블로 통합 핀 커넥터로 해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아스트로 스위치에 달아놨는데 이렇게 커넥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역시 OSD 컨트롤러는, 예, 연결해서 같이 쓸수 있게 되는데, 제가 원래 케이블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미 달러스터 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컨트롤러는 뭐 사실 이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OSD 컨트롤러는 기존의 폭셔랑 다름없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신형, 요게 그 미니에 들어있는, 예, 컨트롤러인데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고, 개별 컨트롤러 이렇게 핀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전압 센서 선이 추가됐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다릅니다. 이미 번 폭시어 쪽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전압 센서 선이거든요. 요 선이, 예, 전원선 들어가고, 뭐얘 같은 경우는 그 폭시어 몬스터 같은 경우는 오디오 선이 있는데, 런캠은 오디오 선이 없죠. 마이크가 보통 내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예, 오디오 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는 오디오 선은 없고 대신에 전압 센서 선이 추가됐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얘가 아니고요. 예, 폭시어 몬스터가 아니고 얘입니다. 예. 예. 런캠 스위프트 미니 2, 미니 1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기 실내에서 형광등 불빛, 지금 LED 불빛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쓰는 고글은 도미네이터인데, 예, 패시악 도미네이터 V3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사실 좀 화질에서 큰 차이를 느끼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면,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을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좀 따놨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분한 출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정도의 출력은 나오니까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예,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면, 예,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은 첫 번째로 제가 어라? 배터리 여기 있군요. 아, 제가 좀 뭔가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책상이 어지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얘는 렌즈가 오리지널 렌즈가 아니에요. 제가 쓰고 있는 그 렌즈인데, 제가 그 이미의 렌즈를 갖다 끼워 놓은 겁니다. 오리지널 렌즈는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 없이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두운데 여기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이 안쪽에, 예, 이 광량에 대해서 이게 WDR 기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점들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예,
보여드리면 이렇게 회복, 이렇게 어둠에서 회복하는 기능.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두웠다가 회복하는 기능이 이 정도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를 바꿔서 핀은 배열이 같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도 예, 무리 없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얘는 조금 더 밝게 지금 아까 그 혹시 아까 그 미니 1에서 안 보였던 저 안쪽에 희미한 선이 얘는 보이죠? 예. 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그 좀 어두운데 밝은데 체크하는 능력이 좀 더 나아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DR 기능이 좋아졌어요. 예. 카메라에 어두운데 밝은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능이 예, 좀 더 좋아졌고 포커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그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카톡이 있네요. 카톡을 끄고 그 원터치 씬 세팅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그 씬을 전환하는 기능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씬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면에 대해서 혹은 빛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건데 OSD 연결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 홈페이지에서도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도 예,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서 메뉴 눌렀을 때 나오는 엑스포즈나 이런 기능들은 사실 여기 런캠 사용하신 분들은 이미 좀 뭐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요거는 똑같고 업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압 알람 기능이 생겼어요. 몇 볼트가 됐을 때 전압 알람을 줘라 라는 게 있고 요 아래에 있는 게 그 씬 컨트롤 기능인데 이 씬 컨트롤 기능은 실내일 때 뭐 혹은 그 해가 질 때 트와일라이트 그 다음에 그 개인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외 실내 모드 그 다음에 라이트렉스라는 거는 야간에 그 조명으로 깔린 그런 경기장들 있잖아요. 야간에 그럴 때 라이트렉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 맑은 날 밖에서 할 때 인도어 실내에서 할 때 클라우디 흐린 날 트와일라이트 그 해 뜰 때 예, 그다음에 그 개인 설정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할 때마다 설정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스템 설정을 정보를 온 오프에서 틀 수 있고 파일럿 네임 시간 표시 그다음에 전압 센서가 들어와서 전압 그리고 호라이즌 요거를 세팅을 해 놓고 엑시트를 하면 이렇게 수평선 하고요. 지금 그 NTSC인지 8 모드인지 요 나오고 시간 이런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보이네요. 예. 이런 정보들을 설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한번 나왔다. 전원 들어왔을 때 한번 나왔다 안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보들을 끄시려면 탑 버튼을 꾹 누르고 들어가서 예. 밑에서 옆에 포슬은 그 위치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디다 표시할지 위치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존엔 없었는데 이렇게 표시 위치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기능들은 여러분이 설정에 따라서 이렇게 엔터키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정보가 저장이 됐죠? 엑시트 하면 딱 기본 정보 설정 상태만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야외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씬 선택을 예, 보통 아웃도어로 선택을 해놓고 예, 저장을 해놓고 예,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웃도어 모드로 나갑니다. 요거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드로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그 원 버전과 네, 2 버전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렌즈도
2.3mm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2.3mm 렌 2.3 초청거리 2.3mm 렌즈가 들어가 있고 3분의 1 CCD를 함에도 3분의 1인치짜리 CCD를 사용함에도 그럭저럭 훌륭한 화질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야외에서 실내 실제 비행을 했을 때좀 만족스러웠고 지금 보여드린 그 세팅 그대로 제가 그 야외에서 사용을 했는데 만족스러웠어요. 요새 나오는 그 프레임들이 신형 프레임들이 전부 다그 미니 카메라 위주의 프레임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는 아스트로 스위치죠. 얘도 지금 미니캠 베이스로만 나와요. 미니 카메라 베이스로만 나와서 미니 카메라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흔들렸네요. 예. 얘는 그 벡터 VX05고 얘는 카닥스 카메라가 좀 달려 있는데 얘도 미니 카메라 베이스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뭐 XB 프레임도 신형 프레임은 아시겠지만 미니 카메라 마운트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니 카메라 베이스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카메라 베이스로 나오는 거에서 지금 사실 이런 풀사이즈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 26mm 마운트 쓰는 이런 카메라들에 비해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미니 카메라가 화질이 웬 CCD가 작으니까 해상도 리솔루션 자체가 좀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이 스위프트 미니 2에서 런캠 스위프트 미니 2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 비행할 때좀 만족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카메라가 뭐 이제 런캠하고 그다음에 폭시어 위주의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카닥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활력이 돌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런캠에서 이렇게 스위프트 미니를 2를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미니 카메라 마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추천할만 하고요. 비행을 하는데 무리 없을 정도로 화질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영수기라든지 혹은 고글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지금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는 거, 요거 새로 산그 EX-UAV 거, 오 영수기라든지 혹은 그 TS-5828 아니면 TBS 유니파이 프로 뭐 이런 쪽에서 영수기에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미니 카메라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역시 런캠은 좀 가격이 높은 게 항상 그 문제죠. 예,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근데 기존 버전하고 원 버전하고 투 버전하고 는 가격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카메라에 아무래도 결국은 드론 파일럿의 눈 아니겠습니까? 카메라는 드론 파일럿의 눈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는 영상 품질을 좀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좀 좋은 화질이 나오는 카메라를 쓰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걸 쓰면 비행할 때뭐 프리스타일 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잔가지나 전선 같은 거 전혀 안 보여요. 잔가지나 전선 같은 거 아직 뭐그 정도 식별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더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좀 많이 잡아줍니다. 특히 이제 거리가 좀 있는 부분에서 거리가 좀멀때 100m 한 50m? 50m 정도 내외에서 식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50m가 뭐먼 거리 같지만 드론 비행 속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속도 재는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해갖고 1초에 한 20m를 간다고 치면 시속 1초에 20m를 가면 1초에 10m를 간다고 치면 분당 600m를 가고요. 1분에 600m를 가는 거예요. 근데 1초에 10m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빨라요, 저희가. 드론 비행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400m를 한 20초에 갔던 것 같아요. 400m를 20초에 갔다 그러면 1초에 한 20m 갔단 얘기거든요. 1초에 20m 가니까 속도가 한 7, 80km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예, 뭐 그닥 그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50m라는 게 결코 긴 거리가 아니에요. 드론이 비행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체크하고 나가려면 좀더 좋은 카메라를 쓰는 게, 좋은 영상 송신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자재 못지않게.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는 좀싼거 쓰면 되겠지, 영상 송신기는 좀 저렴한 거 써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저희의 눈과 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뭐 드론에 어느 하나 가볍고 쉬운 부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환경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보여드리고, 예, 소개해드리기 위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오늘 런캠 스위프트 미니 2 보여드렸고요. 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렌즈로도, 예, 좋은데 얘가 지금 스펙상으로는 IR 블록 센서가 들어있다고 해요. IR 블록 센서라는 건말 그대로 센서에서 CC 센서에서 그 적외선을 막아준다는 거죠. 적외선을 막아준다 그러면 이제 좀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파란색이 좀더 강하게 돌게 만들 수 있어요. 적외선 같은 게 돈다 그러면, 적외선 필터가 있다 그러면 파란색이 좀더 강하게, 실제로 파란색이 강하게 보입니다. 얘를 비행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되었고, 별도의 렌즈를, 저 같은 경우는 BOI 렌즈 파란 걸 써서 여기다 달려고 했는데 굳이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BOI 렌즈를 별도로 달지 않아도, 예,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화각은 조금 더 겪어봐야 되겠지만, 예, 무리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얘는 들어가고요. 오늘은 런캠 스위프트 미니 2를 보여드렸습니다. 금빛들이었습니다.